아리카. 아리카. 토요일이라서 요거 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태국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죽을 시켰고요. 그 위에 퍼를 이렇게 올려주고. 맛있겠니? 어쩌면 아까 거기가 다른 게 잘 된 거지. 아메리카노랑 요거는 비건 쿠키. 박명수 님이 나오. 귀여워. 너무 꿀이죠? 저녁으로 먹으려고. 언니, what's the name of this? 오늘도 야채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새벽 5시쯤이 다 되어가는데 숙소에 갔다가 당연히 문은 안 열었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세븐일레븐에 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란을 샀습니다. 계란이랑 땅콩이랑 이렇게 계란 안에 소스랑 계란. 살짝 이렇게 바뀌었어요. 테이블을 덮어놨네. 이번 주제는 약간 이런 조형물인가 봐요. 곳곳에 물고기들이 놓여있어요. 너무 귀엽다. 약간 물 속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느낌? 저는 지금 커피를 들고 요가를 하러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요가하고 빵집에 가는 길입니다. 반 베이커리라고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오픈했대요. 너무 예쁜 꽃이픈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리카. 아리카. 아, can I get one cinnamon denny? Yeah. That'll be all for me. Thank you. This one, right? Thank you. 와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시나몬 롤 하나만 사왔고 9시 반 오픈이라고 들었는데 9시에 오픈한대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한 9시 반에 맞춰 왔거든요. 살짝 전에 사람이 엄청 많이 줄을 서 있었는데 제가 지금 나오는 시간이었던 한 9시 50분? 이때니까 또 줄이 없네요. 좀 늦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9시에 맞춰오겠습니다. 이제 요거 사가지고 밥도 사서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새로 생겼어요. 너무 좋아. 가죽공방, 가죽 그 파는 데에서 요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한국에선 또 신경 잘 안 쓰니까 아주 딱입니다. 색깔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디어 잭프루트를 샀습니다. 요게 며칠 전에는 좀 많이 있더니 제가 또 먹고 싶어 하니까 없는 거죠. 오늘 요가 가는 길에 득템. 무슨 레어 팀인가? 요게 맛이, 요게 제철이 아닌가 봐요? 한번 먹어보고. 전에는 진짜 달았는데. 토요일이라서 또 이렇게 장을 만드신다. 먹거리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까 세븐일레븐에서 샀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20? 많이 들었죠, 그래도? 한 800원? 그래도 좀 가만히 있으니까 시원해요. 원래 오늘 세러데이 마켓 거기 서가지고 한번 걸어 다니려고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사람 많아지기 전에 빨리 왔습니다. 뭐 사 먹을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선택삼아. 리바라니 히쿠삼파사 오노. 아침에 오늘 요가 가는 길에 일요일마다 저기 절 앞에 도로에서 음식을 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시부터 시작인데 오늘은 아침에 요가 한 다음에 지금 씻고 죽? 거의 태국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죽을 먹으러 갑니다. 차차가 맛있는 집을 소개해줘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운동화까지 신고 나왔어요. 이렇게 작은 골목길로 구글맵 인도를 하는데 어딜까?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다들 줄을 서 있어요. 저도 한 4명 앞에 있다고. 엄청 유명한가 봐요. 죽을 시켰고요. 계란도. 이거는 생강고. 계란 굉장히 간이 짭짤하고 맛있습니다. 오렌지주스도 주문했어요. 원래는 평소에 오렌지주스 안 먹는데 뭐라도 주문을 해야 되니 주문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또 너무나 정겨운 와로로세 가는 길. 와, 물이 대단히 대단하네. 비가 오나요? 비가 오나 봐. 어제 모니 말한 그 버블티 집으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모든 걸 다 잊게 만드는 굉장히 행복한 맛입니다. 카페 게이트.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어요. 아침부터 운동으로. 그지? 바나나. 바나나. I really love banana bread though. Oh, I want to eat that one. Which one did you get? 이번에 와서 카오소이를 아직 안 먹어서 지금 카오소이 메사이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만 가기 전에 있는 곳인데 저희 숙소에서 걸어서 한 20분? 그래서 지금 출근해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도착? 이렇게 주문서를 작성하는 건가 봐요. 주문을 했고요. 카오소이가 나왔고요. 요거도.
맛있겠구만. 오늘도 불 같은 속도로 만족.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밥 다 먹고 이제 마야에 가는 길인데, 여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주황색깔 꽃이 이렇게 폈는데 공원인가 봐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좀 번화가, 이쪽에는 공원. 앞으로 쭉 나가면 이제 마야몰이 있고, 이따 돌아올 때는 여기 번화가 쪽으로 걸어오겠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여기는 영화관이 있는 층이라서 쇼핑을 좀 하다가 땀도 식히고 돌아갈게요. 여기도 다 음식점인가 봐요. 한층 더 내려가서. 네, 먹을 건 살짝. 사실 마야에는 저는 그렇게 볼 건 없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원님만. 치앙마이 학교 근처인데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QR코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푸드로.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저는 시푸드. 엄청나게 맛있겠네. 수키야키의 수키, 거기에 이제 볶음 버전 숙도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갑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밥 먹고 방캉왓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까 식당에서 한 20분 정도 덥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아침 시간이라 견딜만 하고, 이따 올 때는 바이크를 잡아 타고 오는 걸로. 페이페 스푼 여긴가? 혹시나 제가 가려고 하던 카페는 닫았고요. 아니, 아직 열지 않았어요. 10시에 왔는데 11시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먼저 핸드크래프트 물건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호입에 이렇게 버거집이 있고, 버거집도 너무 귀엽네. 여기는 뭐지? 구경. 아, 세상에, 너무 귀여워. 잭프루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뭔가 소소한 분위기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어, 저 앞에 있는 친구들 너무 귀엽다. 여기 사람들이 그리고 놓고 갔나 봐요. 귀여워. 오길 잘했어요, 진짜. 여기서 뭐라도 마셔야겠다. 너무 덥고. 어쩌면 아까 거기가 닫은 게 잘 된 걸지도. So cute. 아이. 고양이. 네. 케이크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에 앉았습니다. 귀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귀엽네. 와보길 잘함. 제가 앉은 곳은 저기 구석분이고요. 이렇게 핸드크래프트 샵이 모여있어요. 밖에도 자리가 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네, 표시도 있고. 세상에나. 뭐야. 이것마저도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주문한 아메리카노랑 요거는 비건 쿠키. 밀가루도 안 들어갔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25바트. 이렇게 부들부들해. 맛있네. 이렇게 방캉맛 나들이 완료. 걸어서 도착하는데 성공했고, 이거 바나나 튀김이랑 고구마 볼이랑 섞어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섞어서 20바트. 너무 꿀이죠? 아, 5 differ. 예. Thank you.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여기 박명수 님이 나온 어떤 TV 쇼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단골집.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이제 저는 내일 떠나고, 아니네, 마지막 날 아침인가? 아무튼 아침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은 처음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뭐 우기라고는 했지만 맨날 비 온다고 하고 오진 않았었거든요. 아니면 정말 살짝 오거나. 근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도 또 너무 좋아요. 좀 시원하기도 하고 앉아서 비 구경하다가 이따가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서 신나게 수다 떨고 오겠습니다. Look so nice. Wow. Cute. Is it nice? Let me try. Reminds me of a turkey. Polina, bye bye. Stay strong. Bye bye. 치앙마이의 제 마지막 밤입니다. 잠깐 산책 나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의 정말 마지막 아침. 오늘 저녁은 공항에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사러 가는 길이에요. 삶은 야채랑 요거 과일 샀어요. 안녕. 요거는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쟁여두고, 아래에 과일이 있는데 파파야랑 못 보던 빨간 과일이라 한번 먹어볼게요. 총 해서 60바트였습니다.
어제는 흐리고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오더니만 오늘은 엄청 맑네. 아, 너무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언니, what's the name of this? This temple. 어, 샴푸. 샴푸? 샴푸. It's new. I haven't tried. You tried before? No. Last year. With sugar dip. Rose apple, I didn't know. 오늘은 마지막 음식으로 그린 커리 어디냐 보자. 이렇게 주문한 그린 커리가 나왔어요. 엄청 많죠? 안에도 야채가 엄청 많습니다. 든든한 한 끼. 대박. 저 이거 지갑 샀던 집에 가가지고 이것도 두 개 샀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친구 선물로 주려고. 아저씨가 제가 쓰고 있는 지갑 이거 알아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치앙마이 국제공항은 또 처음입니다. 바로 옆에 도메스틱 있는데 물을 좀 살게요. 이렇게 물 30바트랑 요거 20바트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50을 다 썼습니다. 저녁으로 먹으려고 샀던 거 아까 검색대 지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검사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들어와도 되는 건가 봐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수화물 검사도 없이 그냥 환승.